오늘 여러분도 하이트 셔츠 하나로 좀 멋스럽게 한번 여름 코디 한번 해보자고요.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하이트 셔츠는 사계절 내내 너무 화려하게 좋은 아이템인데요. 오늘은 하이트 셔츠 하나로 여름에 멋지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뭐 반팔이 최고의 아이템이긴 하지만 그래도 셔츠 하나로 여름에 좀 디테일하면서도 좀 무드 있는 그런 코디 연출할 수 있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코디 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름에 화려하게 좋은 셔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일 필요 없고 딱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 셔츠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최소 세미 오버에서 오버핏으로 연출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정장을 입을 때 셔츠는 어깨선에 딱 맞게 있는 것이 정석이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 너무 딱 맞게 입게 될 경우에는 더 보일 수가 있거든요. 트렌드 추세가 너무 딱 맞게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깨 라인이 세미 오버에서 오버핏으로 연출할 경우에 보는 사람도 편안해 보이고 착용자도 너무 덥지 않게끔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핏의 제품을 좀 챙겨 두시고요. 두 번째로 바로 기장감입니다. 요즘 크롭된 상의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셔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름 셔츠를 할 때의 포인트는 너입과 빼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셔츠의 기장감이 짧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츠의 기장감은 뭐 각 개마다 다르겠지만 허벅지는 덮을 정도의 기장감이어야 여러분들이 좀 그런 무드에 맞게끔 활용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기장감도 꼭 체크를 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한테 맞는 그런 두께감 있는 제품입니다. 여름엔 덥다 보니까 무조건 얇은 게 최고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한테 맞는 그런 취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얇을 경우에는 투명하다 보니까 속이 다 비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는 적절한 두께감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엔 다양한 형태의 소재로 셔츠도 또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욕구에 맞는 그런 선택지가 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셔츠는 꼭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셔츠에 반팔과 샌들을 활용하는 코디입니다. 여름에 너무 활용하기 좋은 그런 코디인데요. 보통 롤업을 할 때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너무 말아 올리면 되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두세 번 정도가 롤업에 적절한 접는 횟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렇게 오픈해서 입게 될 경우에는 좀 캐주얼한 무드도 좀 가져올 수 있으면서 댄디한 무드를 같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스니커즈를 매칭해도 좋지만 이렇게 여름이니까 샌들과 같이 매칭해주면 좀 더 여름스러운 그런 무드를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디들이 여러분이 좀 가장 쉽게 활용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코디고요. 아니야, 난 좀 더 댄디하게 입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셔츠를 좀 다 잠궈 주시고요. 대신 너무 다 잠그면 더워 보일 수 있으니까 단추는 한두 개 정도 좀 풀어주신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다가 셔츠를 좀 다 빼서 입으면 좀 깔끔하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다 넣어주시고요. 이때 만세 한번 해주시면 셔츠가 좀 튀어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입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무드에다가 뭐 토트백 하나 딱 매주면 좀 더 깔끔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뭐 벨트나 이런 것들로 좀 포인트를 주셔도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벨트를 잘 착용하지 않다 보니까 뭐 착용하지 않는데 벨트를 매칭해서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빼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여름 코디 연출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상태에서 뒤에만 살짝 빼줘도 쉽게 코디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무드로 조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셔츠들 중에 밑에 절개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거든요. 그런 제품들 좀 활용하시면 좀 더 뒤에 빼는 것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꿀팁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뒤에 빼는 게 이상해 라고 하시면 앞에를 좀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셔츠 앞을 뺄 때는 양쪽 다 빼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빼서 포인트를 주는 것이 가장 예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쉽게 또 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너입이나 빼입을 잘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여기 카드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님이랑 매칭하셔도 너무 활용하기 좋습니다. 데님과 하이트 셔츠의 조합은 무조건 성공이거든요. 특히 데님 컬러 자체가 좀 시원한 그런 느낌들을 주다 보니까 뭐 그런 컬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뭐 노출을 하면 조금 더 시원한 무드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청바지 밑단이 복숭아뼈 정도 라인이 오게 되면 좀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더 시원한 그런 무드를 줄 수 있고요. 여기에 스니커즈를 매칭해 주시면 좀 더 깔끔한 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청을 매칭하셔도 무방하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팬츠랑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크림 팬츠랑 활용하셔도 충분히 또 멋스러운 코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크림 진을 착용하고 있는데 같은 데님이지만 확실히 크림 컬러랑 화이트 셔츠가 약간 톤온톤 느낌으로 좀 더 단정한 그런 무드의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님 자체를 좀 어색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크림색 컬러의 면바지랑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같은 컬러지만 소재에서 주는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데님보다는 이렇게 면바지랑 같이 매칭했을 때 좀 더 깔끔하고 단정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고요. 사실 셔츠 자체를 거부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롤업을 하지 않고 그냥 입게 될 경우에는 심하게 더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롤업 꼭 챙겨두시고요. 롤업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이런 방법도 꼭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봄에서 여름 초까지는 좀 활용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코디입니다. 화이트 셔츠가 지금 여름 핏인데 와이드 슬랙스랑 매칭을 하셔도 충분히 좀 후리하고 편안한 무드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착용자가 좀 편안한 무드로 좀 활용해 볼 수 있고요. 꾸안꾸 느낌을 충분히 또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좀 잘 살리셔도 좋고요. 조금 더 후리하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좀 시원한 뭐 블루 컬러의 볼케로 매칭을 한다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컬러감 매칭을 해주시면 컬러 포인트를 또 쉽게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코디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사실 그 이외에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께 좀 쉽게 활용해볼 수 있는 코디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해봤으니까 뭐 첫 번째 방법부터 마지막 방법까지 좀 하나하나 좀 매칭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름이 덥다 보니까 뭐 셔츠에다가 더 많은 아이템들을 좀 추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넓이과 백을 잘 활용해야 되고 롤업을 좀 잘 활용해서 포인트 주는 것이 이 코디의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구나 화이트 셔츠는 다 들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셔츠의 디테일을 가지고 여름에 좀 멋스럽게 한번 코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